우리 축사는 아니고 서평을 하신답니다. 자, 우리 문화평론가 김갑수 선생님의 서평을 좀 드립니다. 사실 김갑수 선생님 오랜만에 본인이 잘하는 전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TV에서 연예인 얘기하는 게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 이겁습니다. 아, 내년 대선은 우리가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죠? 아마 내년에 청와대 계시 들어가시게 될 분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가끔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 와 계십니다. 일단 문화체육부는 당연히 하실 분이 조국이 계시죠.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당대표에도 법무부 장관을 하셔야만 될 운명을 갖고 계십니다. 이재부 장관도 뒷줄에 계십니다. 뭔지 아세요? 이재부 장관 하셔야만 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매우 즐거운데, 내년 대선이 있을까요? 선거가 치러지게 될까요? 제가 자리 하나만 더 임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한 여러 장관직은 예컨대 오야맘이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단 한 분만은 국민의 명령으로 그 직위를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그 내용이 살짝 나오는데, 이 책의 내용에 제가 99% 동의하는데 그것만은 동의할 수 없었어요. 이게 뭐냐? 국정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 국내 정치 개입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정청래 의원께서 이 책에 쓰셨는데, 제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국정원을 훨씬 더 강화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훨씬 더 하는데 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딱 그거 어떤 분이 맡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정원 유상과발을. 자, 이 자리에 대통령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국정원장을 해야만, 대통령과 임기 5년을 같이 해야 될 국정원장이 여기 계십니다. 이거 말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작살낼 놈들을 작살내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문제는 대선이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경제 붕괴와 전쟁은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란의 준하는 사태가 유도될 수도 있고,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유력 후보에 암살도 있습니다. 대선이 있을까요? 지금 이미 대선 국면에 돌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 책과 연관이 있는데, 이 책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고, 후반부가 대통령 선거에 이기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먼저 읽으셨으면 합니다. 자, 저러 서평을 하라고 해서 저도 한 15년 이상을 출판평론가 이런 이름 직함을 달고 살아온 사람인데,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렇게 촌스러운 책이 이건 냉동기사 자격증, 공급 정치. 섹시한 거에 정반대를 추구한 책이에요. 닥치고 정치, 김호준 책 생각해보세요. 이건, 이 글을 쓴 사람의 피와 땀, 열정이 표지석도 확 배에 있어야 사람들에게 확 어필하거든요. 자, 근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출판사가 또 저자가 책을 이런 이 표지와 양식으로 만들었어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이 출판사 대표님은 이 글이 상당히 뭐 자기 자랑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아는 정청래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쓰여져 있고 완벽하게 정치 매뉴얼북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어제 다 완독을 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좁은 의미의 정치 교양서를 지향한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이제 독자인 저는 또 하나의 정청래가 들여보는 겁니다. 이 중에는 미래 꿈이 정치인이 되는 것, 국회의원이 되는 것인 분들도 있겠지만 예컨대 저같이 머리 기르는 종자들은 그거 시켜줘도 안 해요. 사생활 다 없어지는 그걸 왜 합니까? 예. 다시 말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치인 주체험의 기회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주체험을 통해서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내가 정치인이라면, 내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그 문제를 나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돼본다면 이것을 안겨주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드립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네. 일단은 이 책 후기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이기는 법을 읽어보신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제가 읽어낸 내용은 조직이 이긴답니다. 조직이 이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이긴다라는 그 유명한 명제가 이 책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전쟁이 있을까요? 라고 대선이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는 분들 몰상식의 상식을 4년 동안 목격하고 진저리를 치는 분들 정상의 비정상화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냥 시민이고 투표 때 되면 나가서 한 표 찍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이 책을 쓴 저자가 갖고 있는 열정과 똑같은 것이 돼 우리 모두가 일선에 나갈 수 없으니 대행인으로 국회의원이나 그 밖에 정치인을 뽑은 것 뿐인데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대선은 이미 시작됐고 대선 과정에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표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 100만, 200만이 움직일 때 대선에 근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대선에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년 봄에서 여름까지 판세가 완전히 기울었다는 분위기로 흐르는 그 상황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혹은 우리 모두가 엄청난 인명 살상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제어하는 요원으로 우리 모두가 움직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책이 말하는 것은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립니다. 책은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것은 독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책을 읽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 만드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 내년 대선이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선에서 이깁시다!